진천읍과 청주를 잇는 17번 국도가 휘둘러진 곳에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송강사를 알리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을 조금 걸어 홍살문을 지나 충의문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송강사. 여기에서 고선 윤선도와 더불어 한국 시가의 쌍벽으로 일컬어지는 송강 정철의 위패를 볼 수 있는데, 빨간 함에 흰 패로 담겨있는 송강 정철의 위패는 그 자신의 삶처럼 질곡의 세월 속에서 피어낸 아름다운 꽃처럼 투명한데, 그러나 그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듯 뜰에 서있는 시비의 사위는 조용하기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타는구나. 염량은 때를 알아 갔다간 다시 오니 듣고 보고 느끼는 일도 많기도 하다. 송강 정철, 그의 삶은 방랑과 회기의 점철이었다. 한양에서 태어난 그는 인종의 수기가 된 큰 누이와 계림군에게 시집간 둘째 누이 덕분에 궁궐을 자주 드나들며 훗날 명정이 된 경원대군과 친하게 지내는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상류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정철이 10살 되던 해 일어난 을사사화는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정철의 매형인 계림군이 영모의 참소를 당해 죽게 되고, 맏형은 곤장을 맞아 죽었으며, 아버지 정유침 또한 유배를 당해야만 했다. 어린 정철 역시 아버지 정유침을 따라 유배지를 옮겨 다니다가 정유침이 귀양에서 풀려나 할아버지의 묘가 있던 담양 성산의 자리를 잡게 되자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철이 순천에 계신 어머니와 형을 만나러 가던 길에 창계천에서 멱을 감다가 나주 목사를 지내고 고향에 돌아와 있던 사촌 김윤재를 만나게 되었다. 사촌 김윤재는 정철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았으니 정철은 성산과 환벽당에서 10년 동안 학문을 닦으며 사촌의 외손녀와 혼인도 하게 된다. 성산 앞을 흐르는 시내 죽계천의 다른 이름인 송강을 호로 삼은 정철은 이때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동물을 만나니 그가 바로 서하당 김성원이었다. 송강의 외제 당숙되는 서하당은 송강과 함께 환벽당에서 동문 수확하며 어려운 형편의 송강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송강은 서하당의 장인이며 호남의 사종으로 일컫는 석천 임억령에게서 시를, 그리고 하서 김인호, 고봉 기대승에게서 학문을 배우며 고경명, 이이, 성혼, 송익필 등 당대의 명현 석학과 사귀게 되는데, 천부적인 체질과 명현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곳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에 의해 송강의 감각과 시 세계는 더욱 세련되고 풍요로워졌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 담긴 시경정. 서하당이 그의 장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이 정자에서 시경정 사선의 한 사람으로 불리던 송강은 김성원의 풍요 생활과 이곳에서 보이는 성산의 사계절을 노래한다.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많건만은 어떠한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정막 산중에 들고 하니 나오시는 고 송근을 다시 쓸고 죽상에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천변에 떴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 고. 1562년 36살 나던 송강은 별시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첫 벼슬로 성균관 전적과 함경도 암행어사를 거친 뒤 율곡 2위와 4가 독서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못했다. 그의 청백한 성품과 강직함은 총마어사라는 찬사까지 받았으나 선저조 유림이 동서 양당으로 봉당되자 서인의 편에 선 그는 동서 힘의 균형에 따라 벼슬사리와 파직을 거듭했다. 동인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파직을 당했던 송강은
나이 45 되던 해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하게 된다. 관찰사로 부임하던 길에 관동 팔경의 경치를 노래하며 아울러 길에 따라 얽힌 고사와 풍속까지 노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관동 별곡이다. 또한 송강은 우미한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혼윈가를 지으니 오늘날까지 그 노래가 이어져 온다. 그러나 관찰사에 이어 예조판서를 거쳐 대사원에 오른 송강은 곧 동인의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되돌아와 4년의 우울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 고향에 돌아온 송강은 중록천가, 울창한 소나무 수번덕에 초막을 짓고 중록정이라 이름 붙여 시름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중록정이 사라진 뒷날 송강정으로 복원된 이곳에서 송강은 시름 속에 단가와 가사를 지었는데 특히 선조대왕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남편과 이별하고 사는 부인의 심정에 비교 자신의 충정을 고백한 삼위인곡을 지어냈다. 송강의 시문집엔 삼위인곡이 실려있다.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도 모를 일이란가. 나 한몸 젊어있고 임 한 분 날 개우시니 이 마음 이 사랑은 견줄 때 전혀 없다. 송강은 삼위인곡을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송미인곡을 지었는데 이는 님을 그리워하며 님의 소식을 몰라 높은 산과 강가를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 선녀의 대화체로 노래한 것이다.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나 동인이 실각하자 송강은 다시 정계에 복귀, 우의정으로 발탁된 그는 동인을 치죄하고 이듬해 자의정에 올라 서인의 영수가 되었으나 그 집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56세 되던 해 조정 왕세자 책봉 문제가 거론되자 송강은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였다가 신성군을 염두에 두고 있던 선조의 노여움을 사 그는 다시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다. 말년에 강화의 송정촌에 우거하다가 1593년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송강의 묘소는 당초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 있던 것을 현종 6년인 1665년에 우암 송시열이 지금의 자리로 정하여 그의 후손 정양에 의해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직한 성품과 직설적인 언사로 결코 순탄하지 못한 정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은 유배 생활을 시와 가사로서 꽃피워냄으로써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쌓아 그 이름을 만세에 떨치게 되었으니 이는 영일정문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